오늘 함께할 간식 게임은 너의 제목이 보여 영화 드라마 편입니다. 포스터인가 보다. 포스터가 나오는데 제목만 빼고 보여줘요. 어떤 제목인지 맞추는 거예요. 아 그렇죠. 무슨 영화인가 보다. 이거예요. 오 동현. 동현. 영구와 땡칠이. 출발. 어? 자 뒤에 쭉쭉 있죠. 영구와 땡칠이 홍콩 할매의 비밀. 맞아. 어? 우와. 80% 맞습니다. 실패! 어? 영구와 땡칠이. 쉬운 것 좀 내주세요. 쉬운 것 좀 내주세요. 이렇게. 자, 동표. 80%가 맞아요. 지금 거의. 영구와 땡칠이 홍콩 할매 보시기. 실패! 어, 동표! 영구와 땡칠이 홍콩 할매 역. 역습 아닙니다. 실패! 역습하면서 윙크했어. 역습? 홍콩 할매가 어떤 존재지요? 동표! 동표! 영구와 땡칠이 홍콩 할매 귀신. 몇 탄입니까? 어? 자, 신. 신! 영구와 땡칠이 2 홍콩 할매 귀신 실패! 아니요 동표 동표! 동표! 영구와 땡칠이 4 어? 홍콩 할매 귀신 전화! 전화! 동표! 전화입니다! 문제 영화배우 출신이에요 주세요! 세윤! 세윤! 3 어? 국가대표! 실패! 어 아닌데? 아 이거 그 실패! 아, 세윤! 세윤! 우생순! 어? 아니 아니 그 둘이면 안 돼 지금. 어,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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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현 우생순 동현 악전지 우생순 우 자 일단 쭉 가요 우리들 그렇지 예 탱 생일 탱생 좀 들어볼게요 일단 현수 출발 자 아 먼저 좀 들어볼게요 왜 자 문 우리의 우리의 생순 생명 순간 생 생애 최초의 순대간 순대간 동현 실패 동현 우생순까지 지금 여러분이 던졌어요 우생순 우리도 우생순 마. 동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자 연기 연기 자 연기야 이거 대표할 거야 자 맞아 맞아 이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기야 자 연기 볼게요 자 최고의 순간을 표현해 보세요 그럼 제가 따봉 드릴게요 심사위원은 여러분 좋아요가 이겁니다. 네. 자, 해리. 지금 순간. 그러면 안 돼.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네. 시작도 안 했는데. 레디. 액션. 최고의 최고. 어, 뭐야. 와, 브라질 가서 싸워야 되다니. 근데 그래도 그래도 나 이제 이겨야 돼. 내 아기를 위해서. 네, 모르겠다. 어, 어. 어. 아,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매미를 위해서 내가 모르겠다. 와! 매미야. 원! 아... 실패! 우리 세계 최고의 순간. 오케이. 자. 먹고 싸고 먹고 자, 3, 2, 1! 아, 성공! 문세윤! 저게 최고지! 저게 최고였지! 연기를 가져갑니다. 아주 소확행이었어요. 문제 보여 주세요. 정말 유명한 영화입니다. 오, 오, 오. 야, 이거 나래도 본 것 같고 이 영화 봤죠? 이거 봤죠? 자, 힌트 힌트 힌트. 저거. 아, 저거지, 저거. 그렇죠, 그거지. 매일매일 이거구나. 그래, 매일매일. 어, 저기. 아, 그건데. 난 일기를 써. 어, 일기라는 단어. 누군가의 일기죠. 누군가의 일기죠. 신! 신! 왔다 왔어. 브리짓 존스의 일기. 어? 아. 그리고요? 그리고 부제? 브리짓 뭐? 브리짓 존스. 브리짓 존슨의 일기. 다섯 글자 더 있습니다. 아, 뭐였지? 뭐지? 모모와 모모입니다. 제비와 검생의. 어? 괴물? 와! 어. 와! 에너지 열정. 열정. 브리짓 존스의 일기 열정과 냉정 뒤에 두 글자 빼고 다 맞습니다 실패 아, 열정과 뭐뭐야 자 열정과 그렇죠 와. 그렇죠 나래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정과 냉정과 피로 열정과 야 열정과 육아 열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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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어컨 소리 오랜만에 듣네 자 한 글자 왜 들어왔는 소리가 이렇게 크다고 열정과 피오야 네가 줘 멤버 인터 피오 초코파이 오 다 줬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자 신
브리짓 존스의 일기 열정과 애정. 정답! 열정과 애정. 이거 제일 유명하신 거. SNL을 이끌었었던 수장이고 제일 싫어하는 거. 드라마 단독 주연의 주인공. 레디 액션! 의사가 당뇨 때문에 단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깔끔하게 보기로 자, 뭔가 이제 가족들이 8월 15일 느낌이 주말 드라마 느낌이죠. 시트콤인데 시트콤. 나래 씨가 지금 결정적인 힌트 줬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엄마, 엄마. 오! 로운! 그런 작품 좋아. 이름 외치면 돼요, 이름 외치면 돼. 웃긴 사람이 바람난 가족이라고. 주말 저녁에 바람난 가족이 있겠지. 주말에는 다루기 힘든 부분, 주말에는 다루기 힘든 부분이 바람난 가족. 영화 제목, 영화 제목. 그렇죠, 이제 주말 저녁인데. 영화 제목. 자, 틀린 분들 앉아주세요, 틀린 분들. 틀린 분들. 왜 일어나요? 아니, 맞았어, 맞았어. 엄마인 것 같아. 틀린 분들 앉은 애가 뭐야, 엄마인 것 같아. 동현. 동현.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자, 그 아이스크림 이름 아니야? 아이스크림인가? 웃어 들었는가? 웃어 들었는가? 죄송합니다. 그 아이스크림 이름. 아, 웃어 들었다는 게. 아이스크림 이름을 얘기해요. 아, 33가지. 아니, 풍선 타고 있어. 가족? 중요한 단어를 맞습니다. 33가지. 40% 정도 정답. 힌트. 가족이 가족의 이름이 뒤쪽에 들어가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너무 아파서. 자, 글자 수 앞에 네 글자입니다. 앞에 네 글자. 땡땡땡땡 엄마. 로운. 로운. 부탁해요 엄마. 부탁해요 엄마. 부탁해요 엄마. 직접적이네요. 뭘 부탁하려고요? 뭐 자세히는 뭐 영 부탁해요. 정답! 부탁해요 엄마. 자, 부탁해요 엄마. 자, 이걸 과연 문세윤 피오 결승전입니다. 오픈. 자, 갈게요. 먼 길 갈게요. 이게 뭐야? 우리 동시간 때 드라마입니다. 아하. 되게 길어요, 제목이. 줄임말부터 알려드립니다. 줄임말. 줄임말 있죠, 줄임말. 사풀인풀. 사풀인풀. 사풀. 뭐 프랑스대로 한 드라마야? 아, 피오. 피오, 그렇지. 사랑의 풀밭에. 풀밭 나왔잖아. 풀밭이잖아. 인생이 풀리네.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어디 온 거예요? 저기 어딜 많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영어가 두 개 들어갑니다. 에이,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풀. 싸, 퓨어. 퓨어. 사랑의 뷰티풀. 됐다. 인풀? 인생은 원더풀?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사랑해. 뷰티풀. 그리고요? 인생은 원더풀. 컴온! 실패! 오케이. 99%! 99%라고? 오케이. 뷰티풀. 자, 사랑의 뷰티풀. 인생도 원더풀. 실패! 사랑은 뷰티풀. 인간은 아니잖아. 실패! 사람은 뷰티풀. 인연은 원더풀. 실패! 왜 바꿔? 자, 문 교수! 어디가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나는 지금 배우 찍고 있는데. 해봐, 알려줄게. 자, 사랑은 뷰티풀.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인생아, 원더풀. 인생아, 실패! 아니, 운도 아니라며, 인생 운도. 아니, 그거는 앞에 게 틀려서 그렇게. 세윤! 틀려서 그렇게. 세윤! 세윤!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니라고. 아니, 그걸 안 했는데. 정답! 뭐야? 정답입니다. 의라고 했어요. 사랑 의. 거짓말 치지 마요. 진짜 내가 본방사수 확인해요. 동영과 넉사. 세상에. 영원한 라이벌이다. 주세요! 떴습니다. 자, 떴습니다. 뭐야? 자, 포스터가 지금 자, 떴습니다. 뭐야? 자, 포스터가 지금 다른 분들도 뭐야 하면서 몇 년 전지를 모르겠다. 2019년입니다. 최신작.
이거 보니까 막 시간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그러겠다, 그러겠다. 시계가 딱 보여. 자, 남자 배우 누굽니까? 남자 배우. 남자 주인공이 유독 잘생겼는데. 자, 유독 잘생겼다. 남자 배우 누구예요? 잘생겼어. 유창. 응? 네? 남자 배우 누구예요? 저요. 저요. 오, 오. 아, 진짜? 아, 진짜? 안 보이지. 사리야. 어, 나 사리야, 잠깐만. 사리야. 자, 남자 배우 주연 로운입니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둘이 뭐라고 소개했어요? 어? 저희 아니다 이거 알아. 우리 나한테 안 말 안 해줘. 오케이. 아니 소개 우리. 아니 우리 자, 소개 멘트에 힌트가 있었죠. 로운 소개할 때. 자, 그리고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선물 같은 남자입니다.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선물 같은 남자입니다. 우리 로운. 자, 그리고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선물 같은 남자입니다. 우리 로운. 이게 좋은 말인데? 자, 힌트 끈이에요. 그 힌트는 거의 다 드려 말씀을 드렸고. 자, 노래 힌트 갈게요. 노래 힌트. 아, 이거 너무 좋다. 어쩌다. 오! 넉살! 넉살! 어쩌다 마주친 그녀. 마주친 그녀. 10회! 일단 맞아요. 자, 힌트 좀만 더. 힌트. 혜리가 힌트 좀 주세요. 이틀 앞이 뭐예요? 하루. 오! 다 왔다. 아, 동현. 도현! 어쩌다 하루. 마주친 하루. 마주친 실패! 힌트, 힌트 없어요? 어쩌다가... 우와! 어? 어쩌, 아, 동현! 어쩌다 도현. 발견한 하루. 어쩌다 도현. 발견한 하루. 뭐라고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 전화!